저는 어릴 때부터 통통했었어요. 초등학교 4학년 그쯤에 아빠가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이랑 밖에서 노는 것 대신 컴퓨터 게임에 푹 빠졌었거든요. 초등학생 때는 52kg, 중학생 때는 54kg, 고등학생 때는 58kg. 게다가 단 것도 늘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. 대학교에 들어가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. 그동안 여러 번 왔다 갔다 몸무게도 고무줄 놀이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2년 전 서울에서 살 때는 살을 많이 뺐었는데 고향으로 내려오고 나서 너무 편한 나머지 내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죠. 60kg은 넘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넘었어요. 가족들도 저한테 펭귄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뒤뚱뒤뚱 다녔거든요.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제가 살이 쪘을 때 모두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. 어릴 때부터 성숙한 외모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많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늘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. 내가 당당하면 그만이라고, 물론 당당해져 보려고 했지만 나에 대해 평가하고 그렇게 보는 시선들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. 사람이 어떻게 다 무시하고 계속 당당할 수 있을까요? 감정이 있는데.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제 엉덩이만 보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줄어들고 항상 가방을 내려면서 엉덩이를 가리고 다닐 정도였어요. 저 사진처럼 남자 사이즈의 패딩 아랫부분이 꽉 끼일 정도였으니까요. 그래서 제가 요 근래 14kg을 감량했습니다. 살이 원래 잘 빠지는 체질 아냐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6개월 정도 길게 아주 느리게 오랫동안 감량해온 살이에요. 어떻게 감량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볼까요? 제가 한 방법은 정말 심플합니다.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완벽하고 빈틈없는 하루 계획 일지보다 작은 습관 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실천하는 게 더 효과 있어요. 그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습관이 몸매를 만들거든요. 두 번째, 절대 배부르게 먹지 않았어요. 물론 칼로리가 적은 채소류는 마음껏 먹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피자, 과자, 햄버거, 치킨 언제까지 안 먹고 살 수 있을까요? 물론 저도 다이어트하면서 피자, 치킨, 과자 전부 다 먹거든요. 대신 배가 조금이라도 부를락 말락할 때 수저나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. 제어가 어렵다면 종이컵에 담아서 먹으면 돼요. 배가 너무 부른 상태 말고 딱 배고픔이 사라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저는 제 수중에 돈이 부족할 때 많이 먹고 살이 찌더라고요. 왜냐면 이 음식을 내가 나중에 먹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더 집요하게 많이 먹었어요. 혹은 집에 무지막지한 대식가가 있다면 그 가족이 음식을 모두 다 먹어버려서 나도 먹을 수 없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.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요. 지금이 아니어도 나중에 많이 먹을 수 있다고. 세 번째,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. 그 습관을 6개월 넘게 했더니 7시 이후에 뭘 먹게 되면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. 이건 나만 그런가? 근데 정말로 7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그 습관 하나로도 체중이 감량이 돼요. 네 번째,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을 찍어서 감량 후의 모습을 기록하세요. 기록의 힘도 상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. 너무 자주는 말고. 다섯 번째, 저는 일주일에 5번 정도는 꼭 하루에 평균 1만 5천 보씩 걸었어요. 별다른 운동은 하지 않았고요. 단 운동으로 1kg 빼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혈액순환과 건강 목적으로 했어요. 여섯 번째,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적절하게 이용하라. 다이어트 보조식품에 너무 의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. 저는 헐리우드 48시간을 적절하게 마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셨어요. 1.5kg 정도 빠졌었는데 음식을 먹으면 다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 다이어트 보조제가 저한테는 치어리더 같았어요. 정말 2주가 넘도록 몸무게 0.1자리도 안 변할 때 1.5kg을 감량하도록 도와준 보조제는 제가 계속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권태를 깨주었죠. 정말 다이어트 별거 없어요. 모델들처럼 너무 꽉 마르거나 아니면 근육질에 완벽한 몸매를 바라는 게 아니라면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. 그리고 44 사이즈의 옷을 몇 번 입고 다시 살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세요. 그리고 올해 자연스럽게 몸에 습관이 배이도록 천천히 부담 없이 다이어트 하시면 돼요. 저도 저 모든 과정을 하루 만에 처음부터 한 건 아니에요. 처음부터 작은 습관부터 기르다가 점점 추가된 거지 처음부터 저걸 다 한 건 아니에요. 그만큼 오래 걸리지만 갑자기 뺀 살은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심한 근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 달에 2kg 이하로 빼는 게 적당하대요. 그럼 여러분 올 겨울에 꼭 체중 감량해서 우리 여름에 예쁜 수영복이랑 래쉬가드 입어요.